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그죠? 살아있다는 신고도 하고 또 책도 한권 소개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이 책은 엄마를 잃어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뭘 잃어버리지 못한다는 걸까요? 네, 엄마를 잃어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란 뜻이고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 엄마를 잃어버려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이신 정신분석가 이수련 선생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잃어버려야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엄마의 사랑을 잃게 된 아이들이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사실 잃어버려야 얻는다라는 이 문장 하나가 이 책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사실 엄마와 자녀, 그러니까 주양육자와 자녀가 그 애착을 잘 형성하고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그말 자체가 아직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서점에 심리학 서적들 보면 엄마와 그 자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엄마와 자녀가 다큰그 자녀가 분리하지 못해서 겪는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책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다큰 자녀들과 엄마와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훨씬 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려야 한다 라는 말 속에는 이 아이에게 약간 좀 책임감이 부여된 것 같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엄마도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잘 잃어버릴 수 있도록 엄마도 자신의 품에서 아이를 떨어뜨려 놔줘야 된다는 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아이를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줘야 되는 것도 엄마의 역할인 거죠. 얼마 전에 아주 가까이는 아니고 하여튼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나왔던 어떤 아이인데 사례인데 그 6살인가 7살인가 아직도 엄마 모유를 먹는 아이에 대한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실 아이보다는 엄마가 아이의 모유를 끊는 걸더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지던데,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엄마나 아이나 이게 분리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둘다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애착을 건강하게 잘 형성하고 잘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게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애착 관계를 건강하게 잘 끊어내줘야 잘 잃어버려야. 엄마가 법이었던 세상에 종속되었던 아이가 이런 단순했던 엄마와 나라는 이런 이자 관계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아버지가 개입되는 삼자 관계라는 더큰 차원의 세상을 받아들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지는 상징이죠. 자연스럽게 사회의 질서나 뭐 법, 규범 이런 것들이 자녀의 세상에 개입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오는 그러니까 새 것을 맞이하는 차원의 개념으로 도약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엄마의 위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성장의 의미에서 아이가 새로운 위치로서의 엄마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과업을 잘 통과하는 것을 애착 여정의 완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엄마의 사랑을 건강하게 잘 잃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렇게 느낌을 조금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초반에 책을 쭉 읽어가는데 이거 내용의 근거가 자크라캉의 이론적 개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련 박사님의 양력을 읽어보니 역시나 파리에서 이제 정신분석 공부하시고 국내 자크라캉 책들도 번역하신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께서 라캉의 중요한 대표적인 이론적 개념들 몇 가지를 바탕으로 잃어버려야 얻는다라는 큰 핵심을 뽑아내셨고, 또 이것을 자녀 양육과 교육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눠서, 그러니까 파리에서 수련 받으실 때 만났던 내담자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는 책이라고 느꼈어요. 사실 책 내용 자체에는 라캉 이론의 어떤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거나 그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 자체도 전혀 등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라캉의 대표적인 개념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책 전부에 완전 녹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자크 라캉은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제가 그 책을 소개하면서 세상 어려운 이 자크 라캉의 어떤 이론적 개념들을
정말 쉽게 이해하면서 맛보게 할 수 있는 인문욕으로 정말 딱 좋은 책이다라고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책은 그 책보다 훨씬 더더더더 정말 쉽게 자크 라캉을, 그러니까 자크 라캉의 이론이 스며들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접근해서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과 그리고 교육자의 위치, 선생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어떤 그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어떤 정신분석적, 그러니까 자크 라캉적 접근으로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책 뒤 표지에 보면 엄마의 사랑이 아이를 압도할 때, 아이가 아빠의 세계로 초대받지 못할 때 아이의 성장은 멈춘다, 아이들이 반드시 잃어버려야 할 사랑,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아빠, 배움, 학교의 역할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네요. 이 책 전체 내용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을 저는 여기까지. 오랜만에 책도 한 권 소개드리고 얼굴도 비추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과제를 하러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크리스찬 버전으로 몇 마디만 더 해볼까 봐요. 저는 사실 이 책뿐 아니라 자크 라캉 그 입문서들을 조금 읽으면서 문득 했었던 생각인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라캉식으로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본 거죠. 진짜 단순한 생각이니까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엄마와 나, 그러니까 엄마와 나라는 이자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이제 예수님도 다 포함을 시킨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런 신적 존재와 나의 이자 관계. 이 관계에서 생각했을 때 일단 세상에서는 엄마가 건강하게 아이의 사랑을 끊어내주고 아이도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려야 할 때, 즉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성장해야 할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처음 맺었던 그 기쁨만 가득했던 그 시간들, 그 시기를 멈추시고 어린아이였던,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수준이었던 나에게 공급해 주시던 그 사랑을 이제 끊어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그 기간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침묵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듣기 좋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억지로 라캉식으로 끼워 맞춰서. 근데 사람마다 그 고통과 그 침묵의 시간을 경험하는 그 기간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길고 짧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다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분명하다고 믿고 싶은 건, 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수준의 사랑이 끊어지는 이 시기를 잘 지내고 나면,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생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거를 못 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는 못 누렸지만 천국에서라도 분명 이자 관계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된 믿음과, 그러니까 어떤 그런 믿음의 성장과, 어린아이 수준의 어떤 믿음에서는 알 수 없었고 또 누리지 못했던 더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은 자유니까 재밌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가끔씩 엉뚱한 소리도 들려드리고 헛소리도 가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